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했대요. 동우가 네 언니 살아나셨다. 네 언니 살아나셨어. 동철이 덕분에 네 언니 살아나셨다. 정보 노릇하면서 제명에 죽지 못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어린놈들 손에 갈무자 죽을 뻔하다니. 돈 앞에서는 10년 동안이나 내 손으로 기는 놈도 다 소용없어. 형님, 보물지돈 당분간 파묻으래요. 정치자금 상납에 초급하다더니 왜? 젠장, 노조위원장은 바닷물로 돈을 만들어내는 줄 아는지 걸핏하면 자금대래. 어쩌려고? 대선 건설 목을 짓눌러 놨으니까 얼마간 토해낼 거요. 응? 만만치 않더라면서. 만만찮은 놈일수록 어두운 데서 더 잘 토해내는 수가 있어요. 부르셨어라. 야, 왕건이, 너 애꾸가 비운 자리 잘 간수해서 매상 좀 팍팍 올려. 예, 위원장님. 자네, 저놈 믿지 마라. 아니, 왜요? 이 두 놈이 형님 구했다면서. 저놈 반만 믿을 놈이야. 아, 대형 삼촌. 아따 조카 봐주십시오. 저야 그 지만한 시상 이리저리 궁글러댕기면서 시상 때가 잔뜩 낀 놈이고, 동철이 아는 인자 막 소년원에서 갓 나온 신빙가라 아닙니까? 그 차이지라오. 싹을 놔. 이동철이 놈 말입니다. 인천 부두에서 노는 양아치 놈들하고 소년원을 탈출했답니다. 양아치 놈들 중에 한 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. 어린 놈 한 놈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보고라는 게! 제가 국회장을 만난 것은 경고망동하지 말란 말이다. 국회장을 네가 알아? 그 사람이 한번 수문을 열면 그 앞에 선 자는 거대한 물줄기에 파묻힌 갈대신세야. 결국 그 사람 힘이 돈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 호텔을 욕심내는 거고요. 네 말 몇 마디에 수문이 막아져? 그만하세요, 아버지. 이 알아들었어요. 일을 맡기셨으면 숨도 좀 쉬게 해주셔야죠. 답답해. 나요. 사장님, 큰일 났습니다. 항만노조 측에서 공사 현장 정문을 막고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측 차량 수십 대와 대치를 하고 있는데 불상사가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내가 도착할 때까지 공사 현장 차량을 후퇴시키고 대기하도록 하시오. 가방을 들고 선수? 놈 집에는 믿을 놈이 없다는 거구만. 그래, 들여보내.
어서오시오, 신태환 사장. 1차 노조복지회관 건립기부금이요. 항만건설 공기단축이 예상되는 즉시 정체연금도 할 거요. 우리가 노무 공급 잘해서 공기가 1개월만 단축돼도 그 금액이 천문학적 아니오? 근데 당신은 아직도 우리 노조를 개급발로 보시는구만.